짬뽕이 왜 중요하냐면요. 에? 자, 집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음식이라면 짬뽕, 짜장, 뭐 탕수육, 뭐 볶음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재미있는 거는 볶음밥 잘하는지 짜장면만 잘하는 집은 사실 드물어요. 이게 보통 그런데 짬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음식 중에 제일 선호하고 제일 많이 먹는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짬뽕 잘하는 집, 짬뽕의 격전지, 짬뽕은 굉장히 특화돼 있어갖고 여러분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짬뽕을 주제로 하고 나머지 짜장이나 이제 이건 사이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제 재밌는 게요. 먹는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게 짬뽕을 잘한다고 해서 짜장도 맛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대다수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 맛있으면 그 집의 짜장면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만 드세요. 혹시 그 우리가 지금 모니터 백여님께서 다녔던 그 곳 중에 여러분도 아는 곳 있습니까? 저도 군산은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전 솔직히 좀 먹고 싶은 거는 바로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걸 제가 잘 못해요. 아이고 저라. 갔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와서 근처에서 그냥 다른 걸 먹고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게 그 제가 굳이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다 맛볼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이 생일인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태어난 날.